미국이나 그런 단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제 순수하게 이제 쓰이는 쪽도 있겠지만 그거에서 일부는 이렇게 룸사롱 비용이나 뭐 유송 비용이나 그런 것들도 사용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전쟁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 측면에서도 피해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되는 그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북한 인권을 알리고 어떠한 순수한 의도보다는 돈을 받기 위한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그 받은 자금이 순수하게 그 자금을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달러도 아니고 갓달러 놓고 아니면 일부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대구전단 전반의 그런 현실, 대구전단 실효성이 저는 어디까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도 생명권이 우선이고 그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저는 대구전단 관련 법이 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